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나누며 농가와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원마운트 야외 무대에 마련된 한 행사장. 거리 두기에 맞춰 길게 줄을 늘어선 고양 시민들. 곧이어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한 꾸러미 박스를 나누어 줍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나눔 행사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그 고양시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홍보해서 그 농가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었으면 좋겠어서. 꾸러미 박스 안에 내용물은 어떨까요? 한 집에서 이거 담으면 일주일에 딱 먹을 수 있는 양이네요. 진짜 우리 농산물입니다. 너무 신선하고 먹음직해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보면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날 준비한 300여 박스 분량의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을 한아름 선물 받은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족들하고 잘 먹겠습니다. 조금일 줄 알았는데 양도 너무 많고 네, 잘 먹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름이 계속되는 때에 이날 내린 초여름빛처럼 농민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였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한 식당 문화를 지키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오늘 사랑스러운 그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